재생을 해요. 재생. 멘트를 두 번 뒤집었다는 것은 이제 소빙하기, 대빙하기가 이제 다 지났다는 건데, 그거는 예, 그 사이클은 이제 12만 9,600 년이라는 거 알죠? 12만 9,600 년, 360 곱하기 360.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원의 지름이, 원이 우리가 360도잖아. 그 360 곱하기 360 하면 12만 9,600이 돼. 그러니까 12만 9,600이 지구의 한 살이지. 그러니까 빙하기가 와서 지구를 한번 뒤집어 엎는 거야. 알겠죠? 어,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남았냐? 6만 년이 남았어, 지금. 6만 년. 그때 되면 지구는 다시 휴면기로 또 들어가. 알겠죠? 인간은 다 없어지고 지구 자체가 다시 불덩어리에서 새로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리고 다 연소시키고 다시 지구 모양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면서 또 다시 공룡이 나타나고 야자수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구를 뭐라고 하냐?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자체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 지구가 생물이야.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 인간의 뇌가 지구의 자연 주기를 어, 미리 망가지게 할 수도 있고 그 시기를 갈 수도 있고 6만 년을 앞으로 채울 수도 있고 5만 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거야. 그래서 와서 여러분의 뇌에다가 이것은 반드시 이 가장 낮은 별, 가장 인간이 사는 별 중에 가장 낮은 별, 그 막내둥이가 지구라니까. 그 지구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와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종교를 만든 것은 신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만든 거야. 종교는 여러분이 만든 걸 종교라고 그래. 신이 직접 와서 만든.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왔다. 석가모니가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가 와서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가 와서 어떤 교주로 있지 않았어요. 그냥 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다 그냥 가버린 거지. 종교를 만드는 일이 없어. 바울이 예배를 봐라 뭐 해라 자꾸 이러는 거지. 예수가 예배 봐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거 지켜본 거지. 그럴 뿐이지 본인이 종교를 안 만들었어. 지금 세계 종교치고 본인이 만든 종교 없어요.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인간들이 공자가 죽고 나서 종교 유교를 만들고 석가가 죽고 나서 불교를 만들고 예수가 죽고 나서 기독교를 만들고 이래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뭘 만들었나?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교를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의 작품이야. 그래서 지금 지혜의 작품이 아니야. 지식의 작품이야. 그래서 참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어. 인간이 종교보다 위대한데 인간이 종교의 종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가 오히려 주체가 되고 인간이 지배를 받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든 건데 아니 산에 올라간 자가 안 내려와. 모세가 아니 내려가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며칠 안 내려와. 에라 모르겠다. 종교 만들자. 그게 인간들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 갖다 놓고 막 춤추고 기도하고 그거 아니야? 종교 누가 만들어? 인간들이 만든 거지. 모세가 올라와서 야 종교 만들어라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십계명 가져와서 죄 짓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한 거지. 뭐 종교 만들어라 이런 거 안 했어요. 알겠죠? 종교는 누가 만드냐? 거기 가서 하늘과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기다리지 못해가 밑에 사람들이 성급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 종교를 만들었어. 그리고 또 그들이 성급해가지고 십자문을 만들어요. 그냥 구교 신교가 싸우게 만들었어. 전 세계가 십자군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예요 도대체? 이사야서 37장 1절 한번 봐요. 인간들이 다 만든 거야. 코로나도 인간이 불러들인 거지. 적용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경쟁.